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밤에 나왔는데 시간이 무려 안 보이실려나? 9시 34분이에요. 이 시간에는 현재 날짜가 현재 9월 추석인데 추석을 이제 추석이니까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찍고 싶지 않은데 그냥 밖에 나온 겸 찍으려고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밖에 어떤 생물이 돌아다니는지 보러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청개구리랑 참개구리가 보였어요. 이 두 개체는 사냥 끝나자마자 방생이 될 예정이 아니죠. 방생될 예정이 아니라 바로 방생을 시킬 거고요. 뭐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잠깐 논에 왔는데 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깐 뭐가 있을까 뭐가 어떤 벽이 붙어 있을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후에쉬를 이렇게 따로 준비해놨죠. 보니까 대충 이렇게 뭐 기생파리도 있어요. 안쪽에 흡혈파리인 것 같은데 뭐 거기 곰벌레도 있고 뭐 지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면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면이랑 돌아다녀야 되는데 안쪽에 이렇게 곰벌레도 있고요. 이렇게 곰벌레가 있고 뭐 크니마 곰벌레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반대편 벽에 보니까 막 돈벌레가 많아요. 그리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어이구야 잠시만 와. 자 이렇게 하나 여기 둘 그리고 여기도 있다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밑에는 막 거미줄이 걸릴 정도니까 뭐 거미줄이 막 걸려요. 개 불편한데 일상이죠. 그래서 이래서 긴팔 긴바지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밤에 채집을 할 때는요 무조건 긴팔 긴바지 입으셔야 돼요. 저처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돈벌레가 있고요. 얘 좀 크네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또 여기도 돈벌레 있고 여기 농발거미 있습니다. 깔때기 거미 같은데 암컷인가? 수컷이네. 여기도 돈벌레 있다. 여기 이렇게 여기도 돈벌레 있고요. 돈벌레라는 녀석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9월 달이다 보니까 뭐 대단한 게 있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이 돈벌레 폭탄 먼지벌레도 있어요. 한 2도 화상인가 3도 화상까지 매긴다는 폭탄 먼지벌레. 여기 돈벌레 새끼 있어요. 여기 아성치 정도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오는 길에 뱀 시체까지 봤어요.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이 친구도 뱀 시체예요. 종류는 살모사 종류인 것 같고요. 현재 개미들이 굉장히 맛있게 짬 처리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 볼 거 없네요. 추석이다 보니 10월이랑 9월 달에는 동면 주기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동면을 준비를 시작하고 있어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진왕거미이고요. 왕진거미 여기도 거미 있고요. 돈벌레. 돈벌레가 일단은 사람들에게 해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사람 해칠만한 능력은 없어요. 솔직히 보시면은 자 여기 하나 뭐 이상한 채꼴 여기 자 여기 초점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오 얘지 좀 얘는 좀 기가 막히게 사이즈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오 뭐 먹고 있네. 심지어 거미를 먹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양념추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돈벌레가 진짜 많은데 돈벌레 키우는 게 진짜 쉬워요. 나무 껍데기 준비한 다음에요 그냥 기트람이나 미럼 사체 같은 거 뿌려주면요 애들이 알아서 먹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새끼를 낳고요. 그 다음에 그 새끼가 이제 죽은 성체를 잡아먹고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벌레 키우는 맛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돈벌레 키운 적이 있는데요
돈벌레가 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환기만 잘 되면 되고요. 그 상태로 이제 미러미나 귀뚜라미, 사체 같은 거 먹이면 되고, 여기 참사마귀 새끼도 있어요. 참사마귀 새끼는 나. 참사마귀 성체가 있네요. 사이즈는 대충 어느 정도일까? 와. 잠시만, 와.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이즈는 그렇게 다 엄청 크진 않네요. 자, 어이구야. 자,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제가 아무래도 손님처럼 작은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체형을 보기 힘들어요. 아, 딱. 자, 여기다가 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여기 가고. 어이, 잘 간다. 막 대단히 별로 안 찍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거니까 뭐 대단하다고 바라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그냥 9월달에 어떤 생물이 돌아다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막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데 아무래도 돈면줄기 때문이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뱀한테 안 물린다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